7월 28일 저녁 한인타운에 있는 이베극장에서 백혈병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기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사회제를 맞이한 이번 콘서트를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극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20년 전 성덕 바우만을 백혈병에서 구했던 기적을 다시 염원하며 백혈병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으로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기적 콘서트. 올해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선정 씨와 헤이필드 유스 오케스트라, 손끝으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지적장애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 토이의 객원 보컬로 유명한 가수 김현중 씨와 마법의 성으로 유명한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 등이 출연해 뜻깊은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급성 백혈병으로 3개월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는 3세 한인 애슐리 양을 살리자는 염원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골스 기증을 했던 기증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뜻깊은 일에 참여한 후에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었다. 참 신비한 생각도 들고. 이번 공연을 기획한 박상균 뉴스타 미디어 대표는 타운 내의 젊은이들과 뜻깊은 일을 함께 해나가자고 전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CHTV 뉴스 투데이 남영미였습니다. CHTV 18.88 뉴스 투데이는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제공입니다.